야, 요즘에 다른 투자가 나왔어. 어떤 투자요? 이제 아직도 국내 부동산 사냐? 아, 한국은 늦었다. 누가 요즘에 강남 부동산 사냐? 아, 그렇지, 강남 그렇지. 부동산 안 삽니다. 요즘에는 터키 거 삽니다. 직구 석가는. 자, 어쨌든 간에 뭐 이제는 뭐 해외 이제 터키가 이제 하이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서 이제 부동산이 좀 붕괴됐잖아요. 뭐 다 붕괴됐지 뭐. 그래서 뭐 다른 주변 국가에 홈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렇죠. 모든 나라가 다 터키 부동산 사고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런 것도 생겼더라고요. 기존에는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중간 마진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했는데 이런 거 없이 이제는 부동산 투자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는 터키 부동산을 구축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론칭한다고 밝혔는데 뭐 이제 가난한 좀 힘들어하는 국가들의 부동산을 미리 사놓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나 이런데 초호화 이런 거 딱 이제 사가지고 싸게 사놓고 가끔 놀러 가진 않겠지. 멀어서 맞아요. 어떻게 놀러 가? 비행기 값이 더 들어가겠지. 주택 유지비도 엄청 들어가겠는데요? 임대해야죠. 아 그렇죠. 그래서 보통 임대업을 통해서 이제 투자 수익을 남기는 것들 요즘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형제의 나라에 계신 터키 분들은 어디 살아요? 네? 그럼 그분들은 다 어디 살아요? 어디를 살아요? 우리 월세방에 다 사시는 건가? 혹시 그거 아십니까? 어떤 거요? 그 청양고추가 한국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청양고추요? 네. 한국 거 아니에요? 미국 겁니다. IMF 때 팔렸어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도 IMF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인 자본들이 다 들어와서 건물 빌딩 다 사갔잖아. 아, 그렇지. 그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이것저것 외국인들이 싹 쓸어갔잖아. 그건 맞지. 그리고 그거 뭐야, 하늘의 별, 그 스타가 들어와가지고 또 은행 사고 이쪽으로 했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은 나라에 뭐 건물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지. 아, 뭐. 그건 어쩔 수 없나 보네요. 근데 우리나라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임대거든요. 네? 외국인이 그 땅을 살 때 임대예요. 막 100년 임대 이렇게 합니다.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사면 그냥 네 거야. 그래서 제주도에 몇 10%가 이미 다 옆나라 거던데? 그런 게 좀 있죠. 어쨌든 경기가 어려울 때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재기를 하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경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미리 사놓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부동산을 사서 또 임대업을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싸니까. 그렇죠.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니 비쌀 수밖에 없다. 점점 늘어나는 치킨 값의 비밀. 어떤 비밀이야? 아, 치킨은 누가 그랬지? 치킨은 서민들의 음식이다. 아, 그렇죠. 서민만 먹는다. 음흠. 그래서 나는 맨날 치킨 먹지. 그렇죠. 치킨의 비밀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넘는 치킨 등에 사육되는 육계 가격 단합을 주도한 혐의로 한국 육계협회에 대해서 뭐 이제 뭔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격을 너무 주도했다라는 업체. 근데 협회에서 다 그러지 않나? 근데 이제 육계뿐만 아니라 모든 협회에서 가격은 조정하지 않나? 그렇지, 그건 그렇긴 하죠. 커피값 원두도 사실 담합이고 다 단합이거든요. 근데 요래가지고 아무튼 치킨값 비밀이라고 하는데 사실 너무 싸게 내놓는 것도 문제고 너무 비싸게 내놓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뭐 이제 아무튼 뭘 한다고 합니다. 자, 뉴욕주시 혼조로 출발했었는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를 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어떤 내용이에요? 뻔해요. 어떤 내용? 뻔해요. 뭐라 그랬겠어? 뭐 항상 그렇듯이 테이퍼링 진행하겠다. 돈 좀 줄이겠다. 돈 거둘 거니까 준비해라. 네네. 주식 가격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걱정해라.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맞아요.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3월 달 테이퍼링 마무리하고 금리 인상 양적 완화 긴축이 나설 것임을 예고를 하고요. 더 이상의 경기 부양은 없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차단을 위해서 금리 인상이 나설 것이다. 인플레이 차단이 노동자를 위한 일임을 강조했어요. 야, 인플레이 차단 있잖아. 노동자들을 위한 거야.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올랐어. 어? 왜 올랐대? 그냥 금리 인상이랑 테이퍼링 기존에도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한다고 하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할 거야 하니까 올라갔어. 이게 뭐지? 아무튼 반등 쳐서 올라왔고 이제 비트코인도 반등 쳐서 올라갔는데 네네. 사실 너무 많은 잽을 때렸기 때문에 이제 이 잽이 먹히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항상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항상 돈 안 푼다 해가지고 익숙해졌구나. 근데 입 딱 닫고 뒤로 딱 주잖아. 네네. 자, 그래서 하반기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양적 긴축이 시작될 것이고 이것은 통화정책 정상화로 가는 길이다라고 2008년도부터 통화정책이 정상기를 간 적이 없었죠. 그렇죠. 2008년도 때부터 정상의 길을 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정상의 길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되돌리기 위한 수단을 쓸 것이다. 뻔하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민준에서. 그냥 뭐 시중에 돈 빨아 땡기겠다. 그러면서 서민들 힘들어지면 돈 또 풀 거고. 야, 너무 많이 풀었는데. 그럼 다시 땡길 거고. 야! 이렇게 거죠. 뭐.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는데. 사실 시중의 앞에는 여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주가도 여 늘어나고 있고. 우리의 월급은, 야, 왜. 월급은 그 밥에 그나마. 월급은 안 올라. 아무튼 이제 모든 자산은 다 올라갔는데 내 월급은 자산이 아니죠. 아, 그렇죠. 올라가지 않아요. 노동의 대가는 올라가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재테크는 필수가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반등이 좀 올라온 타점에서 국내 주식은 어떻게 됐느냐. 국내도 반등이 왔어요. 온 거 맞죠? 맞습니다. 조금 올랐네. 조금 올랐다니. 이 정도 오르고 다행이야. 아, 그렇죠. 왜 아십니까? 왜요? 개미들이 엄청 팔았어. 개인들이 팔고요. 외국인이랑. 아무튼 중요한 거는 반등이었다. 네, 맞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사실 매수해야 되는 타점 아닌가? 시장을 보면은 여기 아무튼 많이들 파셨고요. 이게 그 전설에 너가 팔아야 올라간다 이건가요? 아, 그치. 아, 개인이 파니까 올라가네. 올라가면 사시고 떨어지면 파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개미들 배 든든히 채워줄 수 있는 올해의 주식. 너로 정했다. 어떤 겁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증시 주도할 업종 및 테마에는 반도체, 메타버스, 2차 전지, 자동차가 있는데 반도체가 조금 더 유리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올해는 메타버스가 좀 핫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도체가 일찍었고 그냥 증권사가 뽑은 유망한 종목에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 97,304원. 9만 원? 10만 전자 가나? 야, 이거 뭐 10만 전자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개미들은 역대급으로 삼성전자를 팔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그다음에 네이버, 기아. 기아가 형이 왜 여기서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하이브 이렇게 뽑았는데 삼성전자가 월등히 조금 목표 삼성전자. 네. 괜찮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삼성전자 구매 10만 원 가봐야 수익률 20% 아닌가? 그렇죠. 얼마 안 되긴 하죠. 야, 수익률 20% 아니냐?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 부자들 생각할 때 수익률 20%면 야, 엄청난 수익인데? 라고 얘기죠. 개미들이 생각할 때 20%? 야, 야, 야. 밑에 잡주주서라냐? 잡주주서 해야 된다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네네. 뭐, 주가는 이제 위아래를 흔들면서 사실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삼성전자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길게 보고 투자해야죠. 그쵸. 네, 길게 보고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이거 언제 가지? 하고 뒤돌아보면 가 있어. 아, 이거 안 가는 거 아니야? 하고 팔면 가 있어. 그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량한 종목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천천히 모아가도 괜찮죠. 사실 삼성전자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뭐가 무너지냐? 우리나라가 위기가 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뭐가 돼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얘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힘들고 화폐 실업자도 가치도 늘고 등 그렇습니다. 그렇죠. 얘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갈 거예요.